무엇보다도 대러시아보다는 대중국이 가장 그 본질적인 문제고 러시아는 관리한다는 차원에서의 그 저기 대응이 나오는데 러시아는 네. 합의가 쉽습니다. G7이나 이런 뭐 또 참여국들 입장에서는 러시아 규탄한다. 이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네.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그거 규탄한다고 해서 뭐 세계를 향해서 뭐 도발을 할 만한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쉽게 나오는데 이번에 대러시아 그 법에 의한 지배 이런 어떤 영토 보전에 관한 게 뭐 강력히 나왔다 그러지만 그건 그냥 말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관심사였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네. 지금 그 반중 전선을 공고히 했다는 게 오늘 언론의 주류 보도 아닙니까? 네. 그게 아니라 휴전 상태로 가는 이런 모호한 영역이 나타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 그거 좀 분석해 주세요. 예. 이번에 그 정상 성명에서 네. 그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창설하기로 하였다. 이건 예. 경제적 강압이라는 건 중국이 경제 보복을 했을 때, 예컨대 우리 사드 때 네. 보복을 했을 때, 또 호주의 와인이나 원자재 네. 석탄 안 사주고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물 간 얘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중국에 대해서 건설적인 관계, 생산적인 협력은 한다고 나온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이름하여 이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 그러니까 위험 관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휴전의 키워드예요. 이게 바로 휴전의 키워드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작년 11월에 독일의 숄츠 총리가 기업인 100명을 데리고 죽겠죠. 예, 베이징을 방문해가지고 아주 살판 났어요. 뭐 폭스바겐 뭐 중국에서 만들고 난리 났어요. 이번에도 마크롱 대통령도 가져왔어. 마크롱 가니까 에어버스 여객기 150대를 중국이 사줬어요. 예,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이탈리아 총리가 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을 한 명씩 불러들이는데 그 중국의 막강한 바잉 파워, 이 구매력 외교가 이게 지금 거지.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고 또 요즘은 중국이 전랑 외교, 그 늑대 외교라고 하는 거친 외교에서 완전히 유턴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주변국을 소프트 파워로 이렇게 하드 파워가 아닌 예. 예, 이런 어떤 면모를 보이면서 유럽이 반중 전선에 지금 균열을 보이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올해 3월에 폰 라이덴, 라이덴. 아, 나 발음이 어려워. 자꾸 틀리는데. 그 유럽 집행위원장이. 아, 맞아. 예, 예. 그 연설에서 탈중국은 없다. 탈위험이다. 디리스킹이다. 그 다음에 다변화다. 그래서, 디버스파잉. 디리스킹. 이런 단어를 썼는데. 아, 그래야 살지다. 유럽 예, 국가들이. 이거는. 몇몇 위험한 중국의 전략 물자라고 하는 위험한 부분만 그 높은 장벽을 쌓고 나머지 다 협력하겠다. 아, 그래야 살지. 나머지 다 협력하겠다. 그럼. 그러니까 4월 27일 날 그 미국의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브루킹스 연설에서 네, 그때 얘기하셨죠. 그 유럽 집행위원장의 그 표현대로 중국에 대해서는 탈 위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작년 중국 무역액이 6,970억 달러 사상 최대액을 달성하며 중국하고 전면적인 협력 그거 상관없다. 좁은 구역에 높은 담장만 쏟겠다. 이럴 때 이제 한국은 탈중국 얘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이번에 정상회담에 실제로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럼 G7 정상회에서 대중국 관계는 뭐라고만 툭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대만 해협의 평화가 중요하다. 평화적으로 대만 해협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중국 반응이 지금 뭐 안 굉장히 좋죠.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말은 험하게 하지만 중국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겠지 지금쯤이면. 왜요? 아니 저기 보니까 속으로는 저 싸우고 싶지 않다는 것 속내가 다 알고 있는 디리스킹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오케이